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험들은 잘 보셨나요? 지난주보다 그래도 평균 점수는 좀 올라갔네요. 예, 오늘 이제 66.5 평균 점수가. 예, 잘하셨습니다. 1등 하신 분은 82.5. 잘하셨네요. 예. 자, 오늘 이제 문제가 그 3회차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거.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하도록 돼 있죠? 우리 법으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그리고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청문해야 되고, 얘는 이제 사전 청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이라는 말을 여기서 준 거예요. 하려면 뭐 이런 거 하고자 하는데, 3번에 취소 처분을 받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반납해야 된다. 자격증은 며칠 안에 반납하는 게 맞아요? 7일. 이때 이제 그 분실 만약에 했다면, 뭐를 제출해도 되죠? 사유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예외가 있죠. 자,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처분을 하면 5일 안에, 여기다 우리 쭉 한번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요건 이제 개정된 거라서 좀 출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5일도 중요하고, 5일 안에 누구랑 누구에게,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원래 보고 제도는 이제 없어졌고, 통보로 바뀌었다 그랬죠.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를 합쳐서 우리 과목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시험 시행기관장.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랬고,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가 서로 다르면 누가 이거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까? 아, 이제 취소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전 절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사전 절차.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건 이제 청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그 교부원이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돼요? 사무소 쪽에서 이제 청문 같은 거 하고, 필요한 절차는 청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취소를 물어보는 건지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는 건지에 따라서 이 앞에 말이 달라지니까, 여기는 필요한 절차, 즉 청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사무소 쪽으로 주는 게 맞죠. 1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승계 제도가 나왔는데, 예, 틀린 거 이랬네요. 틀린 거. 그저 게인가요? 그 우리 메가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모의고사에서 뭐 87.5점 맞으셨대요. 근데 중개사법에서 87.5.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지.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어렵대. 승계제도가. 예. 자기는 이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그 승계제도가 또 생각하면 또 되게 쉽잖아요. 받은 거냐 받을 거냐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죠. 승계제도 틀린 거 이랬는데, 이 승계제도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리는 거를 쫙 써놓은 거예요. 네, 싹 써놨는데 뭐하고 뭐를 헷갈려 하냐면 이거를 두 개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계랑 시효랑. 예, 이거랑 둘이 헷갈리는 거죠. 예, 근데 승계와 시효는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승계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폐업하고 재등록했을 때, 이때만 뭐를 써먹는 거죠? 승계. 그러면 시효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뭐 없이, 폐업 재등록 없이, 예, 그냥
했다는 거. 근데 궁극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단절했다가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니까 승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쭉 뭐를 하고 있었어요. 업을 쭉 0이 하고 있었던 거지. 뭐 하지 않았으니까. 폐업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시효는 말 그대로 시간만 지난 거면, 시간 지나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효는 뭐밖에 없는 거냐면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업무 정지 몇 년짜리 시효가 있어? 3년. 근데 이게 다잖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여기 이제 승계에서는 업무 정지 승계도 있고 과태료 승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승계가 몇 년이에요? 1년. 여기는 3년. 이게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고 여기도 3년짜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얘는 승계를 몇년할 거냐면 3년. 위반 행위에 대한 승계를. 그렇죠? 그거하고 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승계 제도라고는 잘 물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데 얘를 단독 문제로 낸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얘하고 얘하고 헷갈리는 거는 지문상에서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폐업, 제등록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효.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정작 이게 중요한 건 얘가 예, 더 중요하고.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여기 이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폐업 후 재등록한 거니까 전형적인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계. 근데 이제 폐업 전에 예전에 개공의 지위 이거를 승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뭐 한다? 승계한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등록 관청을 달리해도 승계하나요? 등록 관청을 달리해도 예전에는 김포 폐업 전에는 김포에서 했었고 재등록을 저기 뭐야 고양시에서 한대. 그래도 승계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을 달리해도 승계하지. 근데 요번에 이제 34회 때 나왔던 지문은 뭐가 있었었냐면 폐업을 누가 했냐면 A가 했고 폐업을 A가 했고 똑같은 장소에 B가 이제 등록을 다시 한 거야. 주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럴 때는 승계하고 승계하지 않고 그때는 승계 안 하는 거지. 그게 요번에 34회 때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뭐 했다가 뭐 하면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뭐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보면,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 효과는 받은 거 아니면 받을 것? 받은 거. 받은 거면 당연히 뭔 나월이 나와야 돼?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된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폐업 전 개공에 대한 행정,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건 뭐예요? 받은 거. 받은 거. 그러면 이것도 뭐한 날이 나와야 돼? 처분일로부터. 이거 몇 년만 승계해야 돼요? 1년간. 3년 아니고 1년간. 정답은 3번이죠. 사실 이제 이게 용어의 정의 문제보다도 사실 더 쉬워요. 원리만 알면. 그러니까 받은 거면 처분일로부터 1년. 그쵸? 그거밖에 없잖아. 뭐 출제할 만한 게. 자, 4번에 이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폐업 기간을 따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업무 정지 받은 거 아니면 받을 거. 이건 받을 거. 받을 거는 무슨 기간을 따져? 폐업 기간.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 못 하는 거지 뭐. 폐업 기간 1년 초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하고 또 헷갈리는데 시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다 시효를 대입하면 안 되냐면 이 사람은 뭐 했다가 뭐한 사람이야?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사람이니까 시효제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건 오로지 승계만 따질 거니까 1년만 승계할 거고. 자, 5번은 폐업 기간이 이번에는 3년을 초과했어요. 그럼 3년을 초과했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3년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할 거. 앞으로 해야 할 거는 폐업 기간을 따져서 1년 지나면 업무 정지 못하고 3년 지나면 뭐를 못하고? 등록 취소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공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출제해봐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3번은 자격 취소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아니 그래도 많이 맞추셨네. 저는
틀릴 거라고 기대하고 냈는데 많이 안 틀리셨네. 자, 부정하게 뭘 했대요? 등록했대. 그럼 자격을 취소, 등록을 취소. 이건 등록 취소를 해야죠. 부정 등록이니까 이건 등록, 부정 등록, 등록 취소. 자, 취소 처분을 받고, 여기 이제 취소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업무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처벌 어떻게 해야 돼? 3년 3천. 얘는 3년 3천으로 해야지. 자격을 취소할 게 아니고 얘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그냥 3년 3천으로 처벌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택법 위반이면 자격 취소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왜 안 되죠? 이 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안 돼.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이 법이든 형법을 위반해야 되니까 일단 자격은 취소는 안 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주택법이긴 하지만 징역의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도소 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는 걸렸어? 그렇죠. 결격에는 걸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결격에 걸린 친구가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취소하는 게 맞아. 등록은 취소가 되는 게 맞아요. 자격은 취소되진 않지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 자, 4번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선고를 안 받은 거니까. 이 선고유예는 효과가 없냐면 안 받은 거니까. 그래서 뭐가 취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에 라고 했는데, 정지 기간 중에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고 요 편이 나오고 우리 다른 법인의 뭐 임원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소위 그 뭐 중에 뭐에 걸린 거야? 정지 중에 이중소속. 예. 그럼 정지 중에 이중소속이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자격 취소. 예. 유일하게 얘가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들어가죠. 자, 4번 문제는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자, 요거는 이왕 그 자격 정지는 개월수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정지다 그러면 개월수를 좀 답변해 주실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상가 중개하면서 중개부수도 받고 18K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받았대. 정지. 그러니까 상취는 이제 개공이고 여기 이제 소공한테 와야 되는 거니까 자격 정지 개월수 6개월. 이거 금지행위니까 정지 6개월로 가는 거. 금품 조각 수수 금지행위니까 소공한테는 6개월로 와야 되죠. 그다음에 니은번 정지 기간 중에 갑과 을이 을에게 각각 소속됐대. 근데 소속되는 시점이 어느 중이래요? 정지 중에.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취소해야 돼요. 이건 정지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정지 3개월. 뭐 이제 경미한 경우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얘는 채색을 한 번만 좀 할 거예요. 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소공한테 이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제재가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서자가 나오는 거, 이 서자가 나온 거에서 작성 교부 보전 이런 거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그 소위 의무예요. 개공한테만. 이건 이제 소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기는 뭐 제재가 없는 거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는 우리 그 거짓 계약서 쓴 거니까 얘는 뭐 정지 6개월. 정지 6개월.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면 6개월이니까. 그리고 서명 민날이 나지 않았다. 서명 민날이는 우리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뭐야? 정지 3개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고르면 기역 디귿. 그렇죠? 예, 그리고 미음, 비읍 이렇게가 연결되면 됩니다. 정답은 그러면 4번인가요? 예. 자, 문제 5번.
업무 정지이면서 동시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면 개공 같으면 뭐에다가 업무 정지, 소공 같으면 자격 정지.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 하지 않았다. 서명 민날인은 이제 요거 해당 업무 수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개공 같으면 업무 정지, 소공 같으면 자격 정지. D급번에 역시 서명 민날인 나왔으니까 개공이면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맞죠? 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서 미교부. 이거는 누구한테만 의무예요? 개공한테만. 이거 우리 소공한테는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을번 하나 빼고 기역 니은틱은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상취, 상대죠. 예. 아닌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기준미달 상취가 맞고 여기 서자가 들어가는 거 나왔어요. 서자. 이렇게 서자 나오면 뭐만 있냐면 업무 정지. 그러니까 종이랑 관련해서는 업무 정지. 앞으로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종이 쪼가리 나오면 다 뭐다? 업무 정지. 이렇게. 자,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이중 사무소.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면 상취. 그죠? 네. 그리고 무단 휴업 6월 초과. 무단 휴업 6월 초과 이것도 상대적 취소에 들어가고 일전에 한번 정리해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무단 휴업을 3월 초과하도록 했을 때와 6월을 초과하도록 했을 때가 제재가 좀 다르다 그랬죠. 3월 초과면 백과. 예. 그러니까 무단 휴업했다는 거는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6월 초과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상취.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상취가 맞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이것도 원래 상취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 종이랑 관련한 제재가 나오면 이건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자, 7번. 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취. 절취. 해산이면 절취인가요? 예. 그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얘는 그냥 업무 정지 정도 되고 1년 동안에 두 번의 업무 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그럼 이거 세 번째 과태료니까 업무 정지. 이때는 업무 정지로 가정하면 되고 부칙 개공인데 업무 범위의 제한을 위반했대. 부칙 개공이 업무 범위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제한? 지역 제한. 그러니까 우리 부칙 개공은 어디에서만 해야 돼?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근데 그거 벗어나면 업무 정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대요. 이거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왔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자격 정지를 받았대. 그러면은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주어로 생각해야 될 거는 공인중개사가 주어로 생각해야 돼? 아니면 개공을 주어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을 취소했대요. 그거보다는 개공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결격사유. 이게 결격이잖아. 근데 지금 누가 결격에 걸려버린 거예요? 개공이. 예. 그럼 어떻게? 철취. 개공이 결격이야. 그러면 어떻게? 등록 취소, 절대적 취소로 가야 되니까. 이중으로 이랬어요. 그럼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이면 뭐? 철취. 그리고 매매업 이것도 읽어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단어? 금지 행위. 그죠? 예, 매매업 이러면 금지 행위. 금지 행위면 상취. 이건 이제 상대적 취소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절취를 찾아라 이랬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네. 예, 비읍까지. 그죠? 예,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인 1년 1천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1년 1천에 해당하는 거.
양도되어 나오면 이제 1년 1천인데 여기 양도되어가 아니고 알선 나왔네.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자, 증서 나오면 이거 몇 년이에요? 3년 3천. 예. 3년 3천. 예. 그리고 이중으로 이래. 이중이면 다 1년 1천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투기 조장이면 3년 3천이고요. 부정하게 등록했다. 얘도 3년 3천. 쌍방대리,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러면 3년 3천에 들어가죠. 그래서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